산청에서 진주 방향 남쪽으로 7분 정도 달리면 지리산 동쪽 웅석봉에서 경호강으로 흘러내리는 웅석계곡 있습니다. 계곡 아래 경호강변과 어촌마을에 수많은 펜션들이 단지를 이루고 있어 펜션을 이용하면서 계곡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여느 지리산 계곡에 비하면 소다마나 이용자가 꽤나 많은 편입니다. 출입을 금하는 사유지가 덜어 있어 계곡 따라 숨겨진 풍경을 모두 담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래 경호강 쪽 모습입니다. 변화무쌍한 계곡 위쪽 웅석봉 모습입니다. 가능한 계곡 속에서 계곡 따라 올라가 보았습니다. 계곡이 좁고 나무가 우거져 그늘이 많은 게 참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탐방로로도 오릅니다. 축소된 표현이나 시골의 개울 느낌이 나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실은 계곡의 실제 모습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최상류 쪽에서 멋진 장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웅석봉 정상 가까운 곳까지 의도치 않은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버섯을 먹는 민달팽이입니다. 지리산 계곡인지라 역시 아름답습니다. 깊은 골인데도 계곡색을 닮은 물고기들이 보입니다.